전남 소방본부가 신임 소방 공무원 91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. 이들은 전남 지역 18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, 구급대 등에 배치됐으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이 현장 활동을 위한 실무 교육 과정을 모두 통과했습니다.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사 발령된 91명의 이 신임 소방관들은 코로나19로 교육 기간 중 외출과 외박을 하지 않고 수료했습니다.